최근에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인 30% 정도가 무당층으로 조사가 됩니다. 방황하는 표심 때문인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거센데요. 이분을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제3당 움직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철수 의원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잘 들리시죠? 네, 그럼요. 예, 정치 시그널에서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.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시간이 많지 않아서. 먼저 예, 최근에 그러시죠. 좀, 예, 대표님, 그 의원님 근황을 좀 여쭤볼게요.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했고, 또 R&D 예산도 다시 증액하겠다,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. 이게 과학기술수석. 예. 만들어야 된다. 의원님이 인수위 때부터 강조해 오신 내용이잖아요. 예, 예.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? 저 지금 방향은 모두 맞는 방향이에요. 사실 지금 세계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예.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고요.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시대의 흐름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과학기술력이 있으면 안보까지도 보장받는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비전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일자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초에 제가 대통령 인수위원장 할 때 네.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지금은 그냥 뭐 담당이 비서관이지만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하고 그리고 또 정부 강요 중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죠. 예.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하는 것 중에 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점이 좀 있으실까요 보시기에? 부족한 점은 지금 현재 그 예산의 양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줄였다가 네. 또 이번에 늘린다고 하고 예. 근데 사실은 그 핵심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 문제점을 고치는 점에 좀 등한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네. TBS라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의 약자인데요. 이게 과학기술 연구비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데 이게 네.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실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노벨상을 못 받는 그 네.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.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을 다루자.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뭐 과학기술 수석 신설 검토하는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. 지금 사실 정치권이 한창 뜨거운 이슈가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좀 바쁜 것 같아요. 특히 네. 이제 여권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. 이 전 대표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창당 발기인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지자 연락망 구성에 착수를 했더라고요. 지금 네.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, 신당 움직임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글쎄요. 요즘 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저 이 전 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전체적으로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봐요. 예. 사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? 국민들이 여당도 야당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뭐 제3당이라든지 또는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한테 이렇게 시선을 주기보다는 네. 오히려 여당도 야당도 왜 국민들이 이 두 당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 필요합니다. 예.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그 제대로 혁신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죠. 네. 그렇게 되면 그런 뭐 3당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전 대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은 사실 그 의원님이 지금 하셨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 운동을 하셨잖아요. 그게 이제 약간 혁신의 어떤 시작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당에 전달했는데 별로 당에서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서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?
저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 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난 10여 년간 보셨지만 예. 사실 뭐 이 전 대표가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그러든 제가 거의 반응을 안 했습니다. 네. 그거를 뭐 10여 년간 무슨 서로 싸운 것처럼 좀 외국 보도들도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. 예. 저는 거의 상대를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유세할 때 막말을 했다고 네. 좀 도를 지나친 거짓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런 정치권에서 거짓뉴스 또 그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갑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거는 좀 도를 지나셨다. 이건 막아야 된다. 네. 그 뜻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아,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요. 그 여의도 복국집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. 제가 사실 그 저도 현장에서 옆방에 있어서 소리를 들었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.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의원님이 이 전 대표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로 이미 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. 뭐 제가 거기에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신당 얘기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두 사람의 회동을 주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뭉치면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에서 시너지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아까 일단 신당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런 시너지 좀 날 수 있을까요?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예.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합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만에 하나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합치더라도 내분의 가능성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네. 그 성격과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.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가능성들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, 두 사람의 어떤 그 시너지는 예, 네. 시너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. 김 전 위원장이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. 이제 예전에 보면 3당의 어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대표님이 만드셨던 국민의당인데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당시 당을 끌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능력이 없어서 소멸됐다. 이게 마치 안철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.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세요? 뭐 반박이라기보다 그냥 사실만 예.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네.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겁니다. 네. 그 3당이 왜 소멸됐느냐? 예. 그거는 이제 38석이라는 저 한국 정치사에 남을 그런 업적을 세운 직후에. 네. 검찰에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웠어요. 그러니까 홍보업체에게 외주 준 거를 리베이트 네. 범죄라고 해가지고 예. 10명쯤 기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도 또 10여 개의 혐의를 다 만들었죠. 근데 1심, 2심 대법원에서 전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00% 무죄가 나왔는데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. 사람들이 초기에 기소됐던 것만 기억을 하고 3년 정도 후에 모두 다 이제 무죄가 났던 것은 기억을 못 하시죠. 네. 그래서 초기에 그냥 3당에 실망을 하셔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큰데요. 사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네. 이 3당의 가능성을 결국은 그 당시 뭐 거대 양당이 힘을 합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. 그 가능성을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막으려고 네. 대표직까지 내려놨거든요. 예. 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. 그 대표직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지만 뭐 그런 양당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압력 뭐 공작 이런 것 때문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. 아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진심으로 이번에는 3당이 출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공을 바라신다면 네. 어떻게 그 국민의당이 이렇게 그 탄압을 받아서
사라지게 됐는가,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, 예.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. 당시에 이제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문제, 결국 무죄가 났지만 이제 그 기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, 그것 때문에 일단 당의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끌고 가기 힘들었다,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. 아예 제가 예.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네. 희생해서 대표직을 예. 내려놨거든요. 아. 그다음부터는 리더십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 결국은 예.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거죠. 일단은 그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, 국민의당이 어쨌든 3지대 정당으로서 성공을 했고 38석이라는 이제 의미 있는 의석수를 좀 얻었었는데, 당시에 사실 근데 대선 후보급이던 안철수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예. 지금 제3지대 정당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까? 예, 저는 세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사실 지금 일반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.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네. 그리고 또 대선 후보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. 그 사람이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될 일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. 네. 계속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. 어느 정도 구심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명망가들을 모으는 그게 필요하고요.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네. 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세 가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. 그러니까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실제 예로 비례대표 1번, 2번이 모두 물리학 박사였습니다. 예. 오세정 의원, 뭐 신용연 의원 그랬죠. 네.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개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. 교육개혁, 산업개혁, 연금개혁을 해야지 네.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. 예.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깨끗한 그런 저 인사를 하겠다.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등용하지 않겠다. 네.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. 아마 그것이 국민들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3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일단 신당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의원님 얘기한 거를 다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예.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의원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만나셨고 그 노후 신도시 특별법 이 부분 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. 이게 21대 그렇죠. 국회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내셨던 법안인 거죠? 그 이전입니다. 사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할 때는 분당에 예.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은 저 보면은 정자교 붕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1기 신도시를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내세웠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 재보궐선거 때 제가 참 운명적으로 분당에 오게 됐죠. 그래서 그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토부의 그 저 정책보다 6개월 앞서가지고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 만나서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정부도 지금까지의 태도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돼서 저는 연내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을 준비하실 때는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셨는데 지금은 사실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선거 앞두고 너무 지역구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저 같으면 다른 분과 전혀 다른 것이 네. 이 지역구와 상관없을 때부터 이게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해서 아주 우선순위가 높게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초심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연결을 좀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지금 댓글에 올라온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요. 그 지금 이제 저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이 올리신 댓글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건 저 이준석 대표한테 달렸죠. 저는 어떤 분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서로 네.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
이준석 대표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관심이 기본적으로. 없으시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